안녕하세요. 딱 정확히 세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셨습니까? 안 오셔서 그냥 시작하려고 했어요. 네, 음악 껐어요. 음악 껐는데 지금 나오나요, 혹시? 껐는데.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더워요. 아, 이제 진짜 내일 모레 여름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요즘 창문 열고 달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큰일입니다.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어제는 어떤 업체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업체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줄기세포 화장품과 잎새버섯이라고, 혹시 아세요? 잎새버섯?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잎새버섯이라는 버섯이 있는데요. 잎새버섯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서 이제 상담을 쭉 했더니, 선물로 잎새버섯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린 잎새버섯을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물을 데우고 끓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너무 물이 뜨거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 오늘 집에 가면 잎새버섯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 코너는요, 저 코너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옐로우를 일부러 입은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 좋아해서 예전에는 머리 색깔도 노란색으로 다녔는데, 요즘에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애 때문에 마음대로 칼 염색을 못합니다. 칼 염색을 못해서 요즘은 마음이 아파요. 원래 골드 칼 염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금을 좀 좋아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뭉치.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중국 하면 생각나는 핀테크 회사가 뭐가 있죠? 핀테크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그 핀테크가 있죠.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1년에 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거래되는 거래액이 3,275조를 넘었답니다. 3,275조. 와, 이게 뭐야?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와, 엄청나죠? 근데 이 3,000조가 된게 4년 만에 20배가 늘어나는 그 수치래요. 그래서 원래 예상돼서 2천억 훨씬 넘는, 우리나라 그저 1년 예산 400조죠. 그죠? 400조인데 거의 10배가 중국에서 그 핀테크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게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저축과 투자에서도 이게 이제 활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 봤는데요, 중국 거지들은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위챗페이로 구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구걸을 해서 돈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걸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풍자겠지만 그 정도로, 심지어는 구걸하는 이제 거린들한테 그 기부하는 것조차도 이제 핀테크 이용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핀테크가 사용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대출, 펀드, 투자 쪽에서도 이 핀테크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소상공인들, 이 핀테크를 이용한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요와 비슷한 기사가 우리나라 것도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핀테크 관련된 기사 좀 뽑아왔거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이건 다른 기사네요. 중고차 사실 때 어떻게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는 엔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검색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중고차 관련된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제가 많이 쓰는 헤이딜러라는 것도 있고,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도 하지만 중고차 입장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첫차입니다. 첫차. 나의 첫차는 중고차로. 근데 첫차가 올해
1사분기,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에 누적 거래액이 2천억 원을 넘었답니다. 반년 만에 200%가 넘었어요. 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게 이제 석 달만에 2천억을 넘은 거죠. 얼마 전에 저 서울지에 있는 전문위원 하나가 중고차 매매하는 회사를 융자를 받아주고 싶다고 해서 저랑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점수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작년만 작년 이제 하반기에 회사를 창업했는데 작년 하반기 석 달 동안 판 차가 한 10억 정도 팔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만큼 중고차 거래가 굉장히 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 첫 차라는 앱인데 이 어플 통해서 차를 사고 판 게 2천억이 넘는 대단한 시장 거래 규모죠. 예. 첫 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대단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뭡니까? 로봇이 상담해주는 거죠. 로보 어드바이저. 아, 우리 또 계산하시는 상가 여러분님. 하루에 5.4억, 예. 하루에 5.4억 원치 중고차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차가 몇 대나 될까요?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치면, 네. 네, 하여튼 뭐, 계산하시고. 지금 뉴스는 로봇 어드바이저 블리오라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두물머리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투자 상담해주는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얘가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4억 원의 투자 유치했답니다. 와. 펀드 전용 로봇 어드바이저고요. 이제 그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굉장히 되게 그 인기 있는 직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관리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버는 자산관리 전문가를 펀드 매니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의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이 하는 어드바이저, 예. 블리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블리오라는 회사 이제 어드바이저를 동물머리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은 이제 펀드 전용이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는 퇴직연금 상담, 개인연금 상담, 보험 상담 같은 다양한 이제 그런 영역으로 서비스 확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험 설계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죠? 로봇이 대신할 거니까. 제 와이프가 한동안 이제 생명보험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보험회사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받고 이제 그 상담하는 거를 계속 교육받고 하는데 그 교육하는 것만 석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담사가 로봇이라 그러면 상담사한테 수당 주는 것도 많이 줄겠죠. 그죠? 직접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 화재가 파는 자동차 보험하고 애니카 다이렉트가 파는 자동차 보험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가격은 애니카 다이렉트가 훨씬 싸죠. 왜요? 중간에 이제 그 수수료가 줄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빠지는 거니까. 로봇 어드바이저가 등장하면서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비싼 급여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기계니까, 사람은 기계니까 실수가 줄 거고 수익률이 안정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투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보험 상담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기사에 다 활용해야겠다. 네. 로봇 어드바이저. 네, 블리오. 아, 이거 원문을 보고 싶네요. 블리오. 한번 가져볼게요. 어드바이저.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요,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블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 로봇 어드바이저 에임 엄청 많네요. 와, 네, 여기 나왔네요.
로보 어드바이저 블리오 4억 투자받아. 와. 이제 그 돈 벌려고 저기 보험 상담하기 힘들겠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잠시만요. 8%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8%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여기도 핀테크 그룹 중에 하나인데, P2P 금융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한테 클라우드 펀딩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모아가지고,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돌려주는,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P2P 투자를, P2P 대출하는 사채업체죠, 사채업체. 예. 이것도 일종의 핀테크죠. 핀테크죠, 예. 그, 이제, 파이낸셜과 IT가 합쳐진 핀테크죠. 그래서, 8%라는 회사가 요즘 광고도 하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출 이율을 낮게 준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교원이라고 하는 업체 알죠? 교원? 교원이란 그룹에서 투자를 유치했답니다. 그래서, 대출업체한테 투자 유치한 거죠, 예. 아, 그거 좀 다른데. 그러니까, 8%라는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교원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이런 P2P 업체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받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유튜브에서 볼게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소 스마트 공장을 3만 개 늘리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2025년까지 3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답니다. 지난 20일 날 발표한 건데요.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열었네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스마트 공장을 중소기업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3만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이 뭡니까? 공장인데, 사람이 빠지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공장들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겠죠. 예.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전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맥주 파는 로봇을 봤거든요. 맥주 파는 로봇. 요즘 가면 지금 요즘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주문받는 로봇이 있죠, 그죠? 조금 지나면 떡볶이 파는 로봇이 생기지 않을까요? 와우, 조수 떡볶이의 맛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도?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뭘까요? 이건 저희 협회 소식인데요. 저희 협회에서, 네, 제가 진행하는 소식입니다. 중국에 보면 서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안 대진동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쪽 업체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서안이라는 동네의 땅덩어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두배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큰 땅덩어리고요. 얼마나 크냐면, 서안에 있는 중국의 대학교가 90개가 넘어요. 한 동네에 있는 대학교 90개가 넘을 정도니까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는 인구는 한 서울 인구의 한 1.5배? 예, 한 2천만이 좀안 되는? 예. 그런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런, 제목은 써놓고, 내용은 딴걸 복사했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건 어차피 제가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서하는 동네에 한국성 불이현이라고 하는 그 테마파크가 지어집니다. 그 이제 뭐냐면 약간 인사동 거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한국과 중국 땅에 한국 물건들 팔수 있는 한국 테마파크 같은 게 지어집니다. 그게 이제 한국성 불이현이라는 동네 이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 난닝이라는 곳에 백화점에 국내 제조업체들 제품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 진행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백화점이 국영 백화점이었던 관계로 입점이 약간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 상담 계속 연락을 오는데 선거 끝나고 이제 오픈하는 거라서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영이 아니고 일반 시장이에요. 일반 시장이다 보니까 국가의 영향을 좀덜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이든 의류든 모든 제품을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점해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신밀 카페에서 볼 수 있고요. 제가 맨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조스토포기도 진출할 수 있어요. 끝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조스떡볶이의 그 중국 서한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